공연 5일 전 무대 구성을 1차로 무대 회의를 마친 멤버들은 특별 서포터즈와 함께 중간 점검에 들어갔는데요. 어떻겠느냐 하면서 저희끼리 좀 대충 구성을 했거든요. 참신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감동 코드를 좀 만들어 볼까, 좀 뮤지컬 식으로 짜보려고.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. 할 수 있었지, 때는 몰랐었지, 대충 같이 외는 척 원할 것 같던 초딩도 원은. 그러니까 아세요, 까먹었어요. 나중에도 이럴 거냐? 이유를 좀 가지고 싶어. 엄마의 프렌치 토스트와 함께.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. 오히려 너희들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관객들한테 더 와닿을 것 같아. 이게 어떻게 무대 위에서 어떻게 펼쳐질지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. 컨셉은 킹스맨. 왜냐면은 저랑 원우군이 성인이 돼서 처음 본 영화가 킹스맨이거든요. 그래서 킹스맨 어때? 하다가 이렇게 약간 수트 입고 우산 들고 하는 안무로 하자고 이야기가 됐어. 맞아. 약간 공백은. 안녕하세요. 연습 많이 했어? 네. 좀... 연습한 거 있으면 좀 보여주면 안 돼? 나 네. 니네 무대 어떤지 전혀 몰라. 근데 나 솔직히 얘기해서 너네 킹스맨? 우산 사용하는 거 말고 킹스맨인 거에 대한 걸 전혀 모르겠어. 좀 심심해서 고쳐야 될 때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상황을 지금 딱 매니저님이 보셔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다 짚어주셨어요. 뒤로 갈수록 우산을 쓰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미흡해. 약간 우산으로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내가 다른 팀 거 봤거든? 아직 우리 팀이 제일이다. 아직까지는 우리 팀이 제일이다. 아직까지는. 맞아.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진행이 된 거지? 사람 곡 자체는 우리가 작곡을 다 마친 상태인데 컨셉 부분에서 약간 지금 갈등이 있다가 정리를 했습니다. 네, 오늘 전 컨셉을 정리를 했어요. 더딘 거에 비해서 별로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, 멤버들이. 왜냐하면 다른 팀이 가지지 않은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어서 확실히 더디지만 좀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. 완벽하지가 않으면 진짜 옛날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.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이제 갓을 쓰는 건데 이게 그냥 갓을, 왜 갓을 쓰냐면 오마의 갓은 되게 놀란다 약간 이런 뜻이지만 이런 갓이라는 굉장히 약간 재밌는 오마이 갓, 내 갓도 있고 안무도 되게 퍼포먼스 짤 때 되게 유용하게 재밌게 짤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. 얘가 장난하나 이 생각했어요. 정말 이게 농담으로 던진 건 줄 알았는데 완전 진심이더라고요. 재밌게 하는 게 아니고 위트 있게 하면서 기본 바탕을 되게 멋있는 컨셉상 갓을 쓰고 나왔을 때 우리 팀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깎이는 것 같다. 그래서 갓을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계속 타일렀는데 애가 삐진 거예요. 중간에 밤에 말을 안 하고 막 뾰루퉁해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갓 퍼포먼스를 넣을 수 있는 구다이를 만들었어요. 그러면은 거기서 쓸래? 안무를 쫙 해. 근데 하는데 조용해지는 부분에서 네가 싹 괜찮은데요? 마이클 잭슨 갓 버전. 그렇지. 오! 소음 돋는지 진짜 괜찮다. 저는 갓을 쓰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를 좀 오가다가 차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갓을 또 쓰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잘 되고 있고. 멜로디나 가사나 이런 거 다른 팀에 비해서 잘생긴 것도 네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줘야 돼. 피부도 좋게 네 팀 중에서 정확하게 너희가 보이려면 니네 컨셉이 겹치면 안 돼. 다른 팀하고 뭔가 차별성이 있으면서 그게 정확하게 사람들 기억에 남아야 돼. 네. 그러니까 니네만의 어떤 차별성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. 사실 저희가 다른 팀들을 견제할 생각을 안 해봤어요. 저희는 막 저희 노래가 너무 좋아갖고 아 노래 좋다 막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팀들이랑 겹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. 1등 고기. 고기. 그래요. 저희가. 소고기. 그래 니네 팀으로 소고기 못 사주겠냐. 한우. 아 너무 좋다 지금. 이거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 나. 아, 그래 하나 둘 셋 시팅 화이팅.